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페어 클래스 제작자 EPD. EPD 윤작가입니다. 저희가 웰페어 클래스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웰페어 클래스가 어떤 컨텐츠였냐면 그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복지 같은 것들을 이제 자세히 소개를 해서 우리나라에는 없고 다른 나라에는 좀 새롭고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복지들을 이제 가져와서 소개를 하는 컨텐츠였는데 이제 웰페어 클래스라는 것을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드렸던 생각이나 의견 뭐 그 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면서 끝을 내보려고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기억에 남는 복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일 먼저 저는 캐나다의 그루밍 범죄 대응에 관련된 그 그루밍 범죄라는 게 사실 이제 성인이 그 미성년자를 계속 가스라이팅이나 어떤 이제 회유를 통해서 성범죄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범죄잖아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그루밍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던 기사는 그 그루밍 범죄를 당한 그 한국인 피해자 학생이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피해자가 캐나다에 거주 중이었는데 똑같은 사건을 캐나다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거기서는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해자의 신상 파악을 통해서 가해자의 신상을 이제 추려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가해자가 미국에 있다고 이제 메타버스나 4차 산업혁명 같은 게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실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범죄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복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이 떨어져 있다 회의 때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되지는 않았죠. 솔직히 메타버스 안에서 역할놀이에서 약간 피해를 받는 식이라서 내가 지금 이런 피해를 받고 있나? 이런 것도 인지를 못하는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했던 웰페어 클래스들을 나라별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 번씩 보고 가볼까 해요. 첫 번째 나라가 스웨덴이었는데 스웨덴의 해외 입양에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죠. 저 이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보육원이라는 시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을 법에 삽입시켜서 이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그 입양 제도를 나라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장 와닿았던 게 아동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한다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에서 아직 입양이 활성화가 된 것도 아니고 입양이라는 거에 대한 시도나 의식 자체가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해외 입양이 활성화된 나라인데 동성 부부나 독신 가구도 이제 기준에만 합당할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스웨덴은. 약간 이걸 보면서 이제 가족의 형태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스웨덴에는 보육원이 없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정확히는 장기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주는 보육원이 없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짧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육시설은 있기는 해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 보육원 같은 시설이 저도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뭐 아이가 갑자기 생겼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사연이 있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다는 게 저는 약간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이그 협약에 보면 아동은 가정 안에서 자라야 된다 이 자체를 제가 잊고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제작을 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가정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 집단으로 자랄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과 애정을 경험할 수 없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삶이나 미래에 있어서도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국가는 이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저희가 온천 치료랑 장애복지 두 가지를 다뤘어요. 먼저 온천 치료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프랑스는 사실 이미 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거든요. 한국은 지금 아직 초고령 사회까지는 아닌데,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프랑스의 요런 복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요런 아이템을 가져왔었고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온천 치료가 의료보험에 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휴가 겸 치료를 받으러 이제 온천으로 많이 떠난다고 해요. 근데 그 기간도 14일에서 18일 정도로 되게 2주 이상의 기간이고, 사람들은 온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온천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돈은 이제 의료보험으로 보장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소외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온천 치료비, 그리고 숙박비, 교통비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온천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장해주는 국가들도 더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아는 일본을 포함해서 헝가리나 독일도 이제 온천 치료가 의료보험으로 보장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온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여행 겸 치료를 받으러 떠날 수가 있는 거죠. 피부 질환이나 뭐 피로가 높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보장 제도인 것 같아요. 뭐 온천 치료를 한번 가서 뭐 힐링이라고 아주 조금 마음의 여유도 갖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온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안에 있는 스파 같은 거나 뭐 다양한 문화시설을 좀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즐기려면 휴가를 따로 내서 내 돈을 써서 예약을 하고, 그 예약도 굉장히 비싸죠.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기가 좀 힘들고, 이런 걸 치료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온천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휴가 같은 것도 일종의 저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괜히 힐링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휴가도 일종의 이제 치료인데, 이렇게 온천 치료 같은 걸 해주면 자연스럽게 지역 활성화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지역에도 많이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되게 활성화되었으면 프랑스 같은 경우 장애인 복지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저희가 영상 만들면서 많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비장애인인 저는 그냥 일상처럼 타고 있지만, 그 영상을 만들기 전에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분들이 저상버스를 타는 영상을 좀 봤었는데, 첫 번째 단계로 마음먹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 단계로 시선도 견디기 쉽지 않고, 세 번째 단계로 번거롭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이라는 게. 그래서 프랑스의 장애인 복지를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똑같은 30분 거리를 가려고 해도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두세 배의 시간이 그냥 당연하게 더 걸리더라고요.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인데 마치 그분들의 시간은 48시간인 것처럼. 요즘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자주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많은데, 약간 요 사태만 봤을 때는 저희는 이미 이런 얘기를 알고 있었으니까, 아 이분들 당연히 이동권 시위할 만하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았고. 근데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저희가 생각하는 시위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출근 시간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 영국이 제가 처음으로 갔었던 유럽 국가였었어요. 영국에서 이제 제가 한 달 좀 넘게 있었었는데, 영국에는 장애인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길거리를 걷다 보면 되게 그냥 눈만 돌리면 다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똑같이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의 눈에 더 많이 띄었던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장애인 이동권 시위라면서 이제 뭐 지체됐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게 우리 사회에 원래 필요했던 시간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장애인 그 관련 복지에서 제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문화생활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문화생활이나 어떤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 중에서는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는 사실 그림을 보거나 조각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각상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장애인 분들이 뭐 전시회 관람이나 문화생활을 잘 못 즐긴다는 것들 이제 인식한 거에 1차 충격을 받았고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만지거나 분명히 중요하고 좀 값비싼 문화 예술 작품이었을 텐데 그것을 서슴없이 만지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예술 작품을 만질 수 있는 체험 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되게 잘 돼 있는 걸 보고 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건 저런 국가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회 소외된 계층까지 안고 간다는 게 그게 진짜 나라의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핀란드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핀란드